예, 시작합시다, 이제. 누구예요? 동사는 어떤 애가요? 동사요. 왜 저희는 한 15명이 있는데 목소리가 두 명밖에 안 들리죠? 세 번째는 누가 해야 될까요? 문장 부분에서 목적어는 어떤 애가요? 에? 주어? 명사와 누구예요? 대명사.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보안에는 누가 와야 돼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수식어분은 누가 와야 돼요? 형용사 부사. 자,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변할 수 있니?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전치사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세 자리를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세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주, 목, 보. 다시 명사는 어느 자리? 그거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주, 목, 보. 다시 명사는 어느 자리? 주, 목, 보. 그리고 부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계속 할 겁니다. 부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거를 시작하는 거. 시간. 시간. 그 다음 미음은 뭐예요? 목적.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이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원. 원인. 비음은 뭐예요? 방법.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양보. 양보. 또 뭐 있니? 결과. 결과가 있겠죠. 그럼 얘는 마지막은 뭐예요? 장소가 있겠죠. 잘하셨어요. 자, 다시요. 부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태연아? 시간. 시간. 두 번째는 태연이. 장소. 세 번째 주어. 이유. 이유. 이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용준아? 원인. 원인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석준이? 방법도 있고요. 원인이 있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승우요? 결과도 나오겠죠.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보어랑 목적어를 구분하는 건 뭘 지워야 될까요?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동사를 지우고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뭘 비교해야 돼요? 명사나 형용사를 비교하시면 나오겠죠. 다음 시제표는 넘어갈 거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만 물어볼게요. 수동태 형태를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BPP. 수동태는 품사적으로 봤을 때 뭘까요? 명사. 명사? 다 써놓고 왜 명사라 얘기해. 자, 다 여기 있는 표 있는 애들은 다 어떤 품사를 가지나요? 동사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 1부터 5형식은 오늘 처음 냈는데 형식은 아주 다들 잘 써주셨어요. 근데 품사를 잘 못 쓰셔가지고 저희가 복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를 잘 채우셨으면 너네가 요거를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태연이 괜찮니? 근데 금요일에 뭐 먹고 취했어? 물회. 에? 물회요? 물회였어. 혼자 맛있는 거 먹었지? 예. 맞네. 그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줘.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기억해봐. 까먹었어요. 자, 1형식을 다 같이 얘기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S, V. 근데 주어는 어떤 애 걸 수 있니? 명사. 명사. 동사는요? 네, 요렇게 쓰셔도 제가 맞다고 쳐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그 다음 이 형식 얘기해보세요. S, V, C. 네, 15명이 있는데 목소리 한 명이야 또. 다시요, 이 형식 뭐예요? S, V, C. 네, S, V, C. 자, 그러면 C는 어떤 애가 올 수 있나요? 형용사 누구예요? A. A와 누구예요? A사. N. 자, 그 다음 3형식 얘기해보세요. 3형식 어떻게 될까요? S, V, O. 오는 어떤 애가 올 수 있니? 명사. 명사가 누구예요? 대명사.
대명사 이렇게 가시면 돼. A와 A 말고 명사 대명사니까 N과 대라고 할게요. 저는 자, 그다음 사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문정 형식 SVIO DO인데 IO는 어떤 종류의 목적어가 올까요? 사연아? 어떤 종류?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아이언은 사람일까요? 죽어요? 거의 죽어가려고 지금 또. 사람인가? 에? 아이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일까요? 사람일 것 같아요. 점서가. 자, 아이오 사람일까요? 지이요? 네, 아이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디오는 뭐예요? 승우? 디오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괴물? 사람 아니면 괴물이지 뭐. 명사? 에? 사람 명사 아니에요? 자, 사람이 아닌 거 반대가 뭘까요? 석진아? 사물. 사물이겠죠?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오형식 가볼게요. 오형식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오형식 어떻게 되니? S, V, O 다시요. 오형식 얘기해보세요. S, V, O, C 네, 옆에 기대면 기댈수록 너희는 힘드니까 최대한 정자세로 앉아주세요. 기대면 당연히 졸리지. 안 그래도 너희가 졸리 타임인데 지금. 네, 우리 선생님 괜찮아요? 네. 거의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공눈을 필요한 시점인가? 자, 그러면 OC는 어떤 품사가 될까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OC 네? 명사와 누구예요? 형용사. 다시 OC 누구라고요? 명사, 형용사. 잘 따라오십니다 지금. 자, 그러면 준동사로 가봅시다. 준동사를 복습을 좀 하셔요. 준동사 의미를 못쓴 분들이 많아서 의미부터 가볼게요. 자, 준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 모양이 변해서 어떤 걸 만드는 걸까요? 주어야?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만들까요? 태용아? 동사의 모양이 변해서 뭘 만들어요? 뭐가 되는 거죠? 다른? 품사나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장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종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현이가 얘기해볼까요? 소부정사. 두 번째는 지 동명사요.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세 번째는 요번엔 범석이가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 부사? 분사입니다. 분사.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예 승철이가 얘기해보세요.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명사. 태현님 요거 잘 들으세요. 용준이랑 못 들으셨으니까. 자, 얘는 명사와 누구예요? 형용사. 또 뭐 있었죠? 자, 그 다음 동명사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태현아, 아예 이름이 이렇게 써있네. 동명사라고. 예? 명사요. 그 다음 요번엔 태현이 분사는 품사가 뭘까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을 따져보면 투부정사는 어디 올 수 있니? 주어야? 투부정사는 근데 혼자 뭐 먹고 있어? 허공에 뭐 씻는 거예요? 뭐라고? M을 먹는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자, 문장 보면 어디 올 수 있나요? 모르면 보고 답하셔도 좋으니까 대답해보세요. 예. C? 네. 명사는 어떤 자리? 세 자리 있잖아요. 주 목적어고. 주목고.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명사는 그럼 어느 자리에요? 용준아, 얘도 명사거든요. 명사는 어느 자리? 문장에서 세 자리 어디 있어요? 주목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네 석준이요.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어떤 자리에 넣을 수 있니?
우와 잘하셨나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할게요. 뭐, 정의 말고 요 세 가지. 자 준동사 세 가지가 뭘까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네 다같이 얘기하시죠. 왜 석준이면 얘기하세요? 네 그 준동사의 종류 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시요. 그 준동사의 종류 세 가지가 뭐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는 어떤 사라고요? 지희야? 준 동사. 투부정사는 어떤 사예요? 서윤이. 동명사는 어떤 사예요? 분사가. 준동사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동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요거는 다시 복습해봅시다. 자 우리가 형식 딱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네 이 형식을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이 형식 어떻게 되니? S O C O S O O O O S V C S V C 3형식 얘기해보세요. 3형식 SVO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는 다시 요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혜은이가 대답해 보셔야 돼요. 동사 앞에 여기 뭐 하니 지금? 동사 앞에 뭐 있어요? 주어요. 그러면 준동사는 누구를 맞을 수 있을까요? 용준아? 동사는 준동사는 동사랑 똑같 거의 비슷한데 동사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근데 동사는 앞에 누구를 맞을 수 있니? 그럼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가져요? 주어를 가짐.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대용이 이번에는 동사 뒤에 누가 올 수 있나요? 목적어 누가 오니 지금 보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오고요. 얘는 누가 왔어요? 네 그럼 무엇을 가질 수 있나요? 목적어와 누구를 가져요? 주어를 가짐. 자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 동사인 경우 뭐가 붙어요? 수명 뒤에 S나 E, S가 붙겠죠. 걔를 우린 뭐라고 해요? 수, 일, 시. 그리고 서현이 과거 땡땡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 5번, 4번에 표 있었잖아요. 요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준동은 요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와 누구예요? 시제. 네, 그래서 스위치와 시제 태를 가집니다. 마지막 앞에 낫 붙는 걸 뭐라고 할까요, 시야? 부정어를 가짐. 네, 그것까지 잘 지금 잘 넣어두시면 돼요. 오늘 나가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갈게요. 자, 준동사 종류 세 가지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시요. 준동사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동명사, 분사. 그다음 이번에 준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뭐를 가집니까 앞에? 주어. 뒤로는 누구를 가집니까?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세 가지 종류 뭐 가질 수 있어요? 동사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수위치, 시제, 태. 마지막 앞에 뭘 가질 수 있나요? 부정어. 네. 준동사의 특징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앞에 누굴 가진다고요? 주어. 뒤에는요? 목적어와 보어. 네. 이거 무슨 세 가지예요? 수일치, 시제, 태. 마지막은 뭘 가지나요? 부정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값으로 제가 계속 낼 거예요. 뒤에 어딜 넘어가든. 왜냐면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 파트가 제일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번에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배웠는데 거기서 주어 역할하는 것만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얘가 투부정사예요. 그리고 얘는 동명사예요. 둘의 공통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용준아. 네.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갖고 있는 공통점. 그럼 너랑 주어랑 공통점 찾아보세요. 예? 사람 말고 성별까지 얘기해봐. 남자.
그치. 여자는 아니잖아. 바로바로 왜 대답이 안 나와? 네, 남자라고 얘기하셔야죠. 또 뭐 있어요? 진짜? 이제 없는 거 같아? 하나 더 있잖아. 두 개나 더 있는 거 같아? 자, 그럼 서인이가 얘기해보세요. 얘네 공통점 뭐 있는 거 같아? 학원 아니고요. 네,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이가 얘기해볼까요? 여기 있는 남자애들은 지금 중 거의 중2거든요? 그럼 공통점 뭐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있다고요? 아니 뭔 이상한 소리야. 갑자기 탈모 얘기는 나온 거 아니야. 자, 너희는 다 무슨 세대예요? M땡 세대. MZ? 근데 너희는 MZ세대 맞아요? 아니요. 아, 무슨 세대요? 너희는 알파 세대 아니야? 네. 알파가 뭔데? 나도 몰랐지.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몇 년대생이요? 2020년 2000년대생 있어요? 2009 없잖아 이제. 있나요? 아, 승철이 있나요? 태형이 2009년생이니? 아니요. 다들 2010년부터 태어난 거 맞죠? 2010몇 년생이시죠? 그러니까 2000년생은 없고요. 자, 그리고 그럼 결론은 너희의 공통점 뭐예요? 남자이고요. 남자의 성별일 수도 있고요. 남자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자, 성별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같아요? 아이가 같고요. 네, 직업은 뭐예요, 너희? 네? 학생, 유튜버라고 하는 줄 알았어. 네. 자, 학생. 취미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취미는 다를 수 있겠고요. 사는 곳은 똑같을 수 있겠죠? 혹시 서울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 네, 사는 곳 어디야 주호야? 도시만 얘기하세요. 개인정보니까. 도시만 얘기하세요. 웨스턴이요. 네, 사는 곳 똑같죠? 너희의 공통점은 이런데 그럼 얘랑 얘의 공통점은 뭔데요?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가 될 수 있나요? 품사요, 품사. 명사. 그럼 동명사는요? 명사. 그럼 얘의 공통점은 명사고요. 네, 명사고요. 둘 다 명사니까 어떤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주어. 근데요,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랑 보어는 해석이 똑같이 되거든요. 목적어가 조금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용 괜찮니? 그러면 다시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주어랑 보어는 같은데 어디가 다른 거예요? 목적어. 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문장으로 해야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건 안 잡으셔도 되고요. 이건 예문이니까.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너희가 해석해볼게요. I don't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아. 네? 왜 그 수업 시간에 싫어하면 싫어하면 아니, 네. 네, 해석하면 그렇게 돼. 네? 아니, 뭐라고? 다시 해석해보세요, 뭐라고? 네, 용재야, 다시 해봐. 나는 안 먹는다면서 나한테 뻥쳤어, 좋아요, 지금. 아니. 자, 너희가 해석해보세요. 이게 무슨 문장이 I don't like to study. 나는 공부하기 싫어. 네, 그러면 주어 찾아보세요, 너희가 주어 먹고요. I. 동사는? Don't like. 그럼 to study는 뭘까요? To. 주어 부정사인데 아니 문장 성분. 동사 뒤에 나오는 게 뭘까요, 신철아? 전지사. 목적어겠죠.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왔고요. 자, 그다음 요번에 뭐 해볼 거냐면 I don't enjoy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너희가 주어 찾아보세요. I 동사는 don't까지만 동사였어? Don't enjoy. Study는 뭐예요? 동명. 동명사니까 어떤 자리요? 사니. 네. 동사 뒤에 오는 게 누구야? 목. 잡어. 자, 그럼 해석을 너희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 뭘 즐기잖아요? 아, 너희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네. 예? 그럼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반영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그치 승우야. 네. 오늘 수영 가시나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할 일을 못 끝내면 수영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걸 잘 알고 계셔. 제가 어머니랑 다 잘 드릴 거예요. 네. 자, 홍보하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면 일단 얘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익혀놔야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요, 얘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 거예요. 목적어는 앞에 누가 왔죠? 동사. 동사 잘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저거 안 적어놓으니까.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목적어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누굴까요, 섭진아? 다시 계속 제가 대놓고 있죠. 목적어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누구예요? 품사요. 명. 자, 명사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니, 범사가? 두 가지가 올 수 있었죠. 투부정사가 누구였어요? 자, 목적어 형태 누구였냐시? 투부정사가 누구였죠? 목적어는요, 다시 투부정사와 누구냐면 네, 동명사라고 이해하십니다. 결론은 얘네는 명사인데 뭐가 변한 걸까요, 서윤아? 명사인데 네, 뭐가 변한 거예요? 목적 아니지, 모양이 변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얘를 쓸지 얘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연아? 목적어에? 얘를 쓸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동? 네, 동사의 의인데 잘못 썼네요. 이것도 빌드업을 썼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요, 투부정 목적어 자리는 누가 올 수 있다고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목적어 자리는 누구예요? 투부정사와 누구예요? 동명사인데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동사. 그럼 너희가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동명사만 쓰는 동사, 혹은 같이 쓰는 동사를 우리가 뭐 해줘야 될까요? 결론은? 왜? 뭐야 하는데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카테고리만 너희한테 외우기 시킬 거고요. 알려드릴 거고요.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지금 너희 레벨에서는 따로 외우기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안에 제가 뭘 쓸 거냐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요건 요렇게 외우세요. 네,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요 정도만 외울게요. 그럼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너희가 읽어볼래요? 얘 어떻게 읽어요? 제가 나올 테니까 너희가 읽어보세요. 쟤 어떻게 읽니? 주호야 어떻게 읽어? 왜 못 읽는 척해? 네, 채원이가 읽어보세요. 매 어떻게 읽어요? 네, 매가 패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누구만 취한다고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가 알고 계셔야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투부정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두 개 다 외우고 싶은데 자, M은 뭐가 있냐면 마인드. 도마기를 꺼내다. 자, 그 다음 이는 즐기다가 뭘까요? 너희가 즐기다 인조이 즐기다 이 뜻도 하세요. 그래야 단어 공부되죠. 즐기다. 그 다음 너희 아프면 약간 이거 하고 싶어요. 아프면 하고 다니고 싶어. 그럼 수업을 뭐 하는 거지? 기법이 뭔데? 포기하다. 네, 포기하다. 잘하셨어요. 기법, 포기하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위험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피하다가 뭘까요, 티우나? A로 시작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자,
잘하셨어요, 대형이 어버이들. 자, 그러면 요거는 P로 시작하는 건 제가 단어 뜻을 드릴 테니까 너희가 맞춰보세요. 연기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1점을 미로다 연기하다요. 예, 서연이 알 것 같아. 서연이는? 딜레이는 D로 시작하는 거, P인데 P로 시작하는 거예요. 컷! 오프 더 위. 오프, 맞아요. 연기하다. 그러니까 아픈 걸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연기하는 게 연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A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인정하다는 뭘까요? 어드 이지. 자, 그다음 S 마지막 제안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Suggest. 어, 잘하셨어요. Suggest.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시험을 낼 수 있다. 한 번은 누적은 아니더라도. 저도 일단 이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둘 다 쓰는데요. 그러면 의미 차이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둘 다 써도 의미 차이가 없는 거. 의미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돌아와서 그러면, 네, 소부정사와 뭐예요? 동명사를 쓰는데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가 없는. 요거는 요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것과, 네, 싫어하는 것을 계산하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시작하면 계속된다요. 시작하면 것을 시작하면 이거 끝나고 이거 외우실 겁니다. 자, 좋아하다가 영어로 볼까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좋아하다 like. 또 하나 더 있잖아요. L로 시작하는 거 love. 싫어하다는 영어로 뭐예요? hate. hate. 시작하다는 게 두 가지. start. start 말고 b로 시작하는 게 뭘까? begin. 그 다음 계속되는 건 뭐예요? 승우야 아까 알려드렸는데.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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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continue. 자, 그럼 왜 의미 차이가 생기는지는요 형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초보정사의 형태를 승철이가 얘기해보세요. to, to. 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였고요. 동명사는 지 어떻게 생겼니? 동사 뒤에 뭐가 붙어요? ing.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예문을 드려드릴 테니까 이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자, 나는 나의 집에 간다를 너희가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I'm going to my house. I'm going to my house. 자, 그러면 학원에서 집에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학원의 기준으로 서연아, 나는 위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학원을 기준으로, 아, 집을 기준으로 학원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멀어져요. 자, 투는 그래서 어떤 애를 갖고 있냐면 여기다 적어보세요. 네, 투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도 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미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네, 그 다음 태훈이야, 우리는 TV를 보고 있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우리인데? We watching? We are 뭐예요? Watching TV. 그러면 너희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TV를 보고 있다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봐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핀 게 아니고. 그럼 ing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꼭 적으세요. 얘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오늘 너희가 알아야 할 건 요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요거랑 요 두 개요. 아시겠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목적어는요? 여기서 목적어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목적어 누가 결정해요? 동사야. 다시요. 목적어는 누가 결정하나요? 동사야. 근데 목적어는 어떤 애가 올 수 있나요? 품사적으로 봤을 때? 영. 명사는 어떤 형태로 변했니? 계속 물어봅니다. 명사는 어떤 애로 변했어요? 투. 부정사가 누구로 변했니? 다시요. 명사는 어떤 애로 변했어요? 소부정사와 동명사 명사 누구라고요? 물어 승우요. 갑자기 슬픈 일 생겼어요? 왜? 네 다시요. 자 명사는 어떤 애로 변했을까요? 어떤 형태? 소부정사와 동명사. 다시 명사는 어떤 애로 변했어요? 소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미래요, 과거요. 미래. 미래. ing는 과거. 자 그러면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죠? 여기 적어놨을 텐데 다 못해서 못하더라도 어떻게 요약을 했죠? 제가 배가 패스로 꼭 외우라고 했어요. 지금은 대답 못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을 다시 물어볼게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건 어떻게 요약을 했죠? 메가 다시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건 어떻게 요약? 메가 패스. 그리고 둘 다 취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 요약을 했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되는 거지. 맞잖아. 약간 싫어하는 공부를 어떤 학원에 갔어. 근데 너네가 끊고 싶은데 한 번에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떤 이제 이상적으로 봤을 때 친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마음이 점점 커졌으면 그렇지. 아 태연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직 없어요? 네, 곧 생길 겁니다. 왜 웃어 용준아? 너 있어요? 저 있어요? 아니요. 약간 표정이 너무 억울한 표정인데? 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학교에 아직은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안 되신 분 있나요 혹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목적어 파트 마지막입니다. 따라 오시길 바랄게요. 여기 지을 거고요. 네, 요거는 딱 세 개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취했는데 의미가 변화가 있었니 없었니 석준아? 변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승우야? 거의 죽으려고 해 지금. 네 있었을까 없었을까 주호야? 없었어요. 네 그러면 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 변화 있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거 꼭 적어보세요.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네. 누구예요? 동명사를 취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네, 변화 있는 거 딱 두 개념만 하면 끝나요. 한 5분 정도. 제가 뜻을 얘기할 테니까 너희가 얘기해 보세요. 자, 시도하다가 영어로 볼까요? Try. 그러면 이게 어려울 수 있겠죠. Try ing. Try to. Try ing. Try to는 무슨 뜻일까요, 승철아? 뭐 하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V는 하다예요. 그 다음 try ing는 뭘 것 같아요? 기영아? 시험상 한번 네
근데 요 동사들은 시험에 안 넣을 겁니다.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음번 개념은 뭐가 좀 추가되면 가져와라 요거요. 요거는 꼭 낼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것을, 아, 까먹는 게 영어로 뭘까요, 승명? 까먹는 거. Forget. 그럼 요번에 해석을 너희한테 시켜봐야겠다. 자, 초보정사는 미래였어요, 과거였어요, 주호야? 해석이. 과거 아니었어요? 예? 아. 아. 미래. 그러면 forget이 무슨 뜻인데? 뭐가? 있다. 그러면 한 것을 있다요, 할 것을 있다요? 할 것을. 네, 뭐 할 것을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 것을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forget ing로 가죠. forget ing. 자, 그럼 얘는 과거니까 지희가 해석해 볼까요? 얘는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과거는? 한 것. 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것을 딱. 자, 그럼 딱 하나만 더 하고서 마무리 할게요. 자, 기, 그럼 있는 거에 반대말이 뭘까요, 서인아? 네. 있는 거, remember. remember가 무슨 뜻이에요, 태연이? 네, 기억하다. 그럼 이번엔 석준이한테 물어볼게요, remember. remember 초부정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것을 뭐예요? 네, 이번엔 서연이요. 그럼 remember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되니? remember ving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서연이? 아, 뭐뭐 한 것을 기억해. 더 있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가 목적어 파트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만 다시 물어볼게요. 자, 목적어는 어떤 형태의 품사가 온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목적어 어떤 품사예요, 지희야? 품사, 명사. 자, 다시요. 목적어는 어떤 품사예요, 태연이? 명사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투 부정사가 누구로 변해요? 동명사. 그다음 승철이요. 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닌지는 누구예요, 공석이? 과거. 그러면 목적어의 형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태어나? 앞에 있는 주어 아니었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정한다 했어요? 동사에 결정한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보호는 동명사랑 초보정사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바꿔서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저번에 설명했던 걸로 여기 넘어갈게요. 저는 여기를 지울 거고요. 이번에는 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초보정사의 명사적에서 마지막 부분.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 예, 누야 똑같이 주어, 목적어, 주어, 자리에 옵니다. 아시겠죠? 얘도 주먹고 자리에 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는 낼 거예요. 저 동선 안 내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주어, 얘는 어떤 품사를 가질 수 있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동사요? 내가 주먹고 자리에 온다 했는데? 명사. 네, 얘 명사라고 적어 넣으세요. 명사. 초보정사의 무슨 적 용법이냐면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지, 알고 있는 의문사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유크원칙에서 의문사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한국어로. 누구? 누가? 첫 번째 누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서연아? 언제. 자, 그 다음 요번에 서윤이요. 어디? 어디? 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범석이 뭐 있을까요? 어떤 거? 무엇을?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승철이요.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채용이요. 왜? 왜? 요거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누가가 영어로 볼까요, 태현이? 어, 어디선 언제는 뭐예요, 주어? 언제? 언제가 영어로 보니? 주어가 얘기해보세요. 언제? 네. 왜? When? 그 다음 용준이요, 어디서? Where. Where? 그 다음 무엇을 해, 석준이요? What? 어떻게는 승우? What? 에? 어떻게가 멋이었어? How? 그 다음 마지막 태형이 when은 뭐예요? Why? Why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쓰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쓰는 건 5번까지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까지 몇 번까지 쓴다고 줘요? 조는 거 말고 몇 번까지 쓴다고요? 6번, 5번. 네? 번호가 4개 어디 있어? 네. 5번. 자, 그러면 여기다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무엇을 할지 언제 무엇을 다 똑같아요. 의문사 플러스 이렇게 의미만 너희가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떤 자리에 올 수 있다고요, 승우? 주어? 에? 어떤 자리? 주어. 목적어 어디에요? 오. 어, 마지막 복습하고 이제 저희 해석할 겁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나요? 너희가 얘기해보세요. 주어? 동사? 아, 동사 말고요. 주어, 목적어? 어, 다시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예, 힘든 거 아시나? 아마 월요일에 힘들 거예요. 주말에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 주말에 뭐 했어? 설마 다 기억이 리셋되신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서인이 뭐 했니? 주말이에요. 네. 저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저 라이트 라이트백이면 미드필더요? 아니요, 수비수요. 미드필더 아 미드필더가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구나. 예. 그다음 태현이는? 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요즘에 PC방에서 뭐가 제일 맛있니? 거기 막 회도 판다던데. 그 저희 동네. 네? 저희 동네. 회 팔아요? 고기도 구워줘. 그건 다른 동네 아니에요? 아니, 인스타에 보면 나오던데? 그 다른 동네에요. 다른 동네? 네? 그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이요? 아, 여긴 시골이 나왔어?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 그렇긴 하죠. 왜? 그럼 우리 나 시골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슬픈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들어가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유닛 21에서 중요한 거 제가 나올 것만 아 그냥 데일리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걸 제가 낸 거라서요. 자, 170 몇 번도 할 거냐면 아닙니다. 네, 167번 해볼게요. 167번 지금 혼자 찾고 그리고 어, 책 안 꺼내고 제가 드린 프린트를 꺼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린트는 187 그래요? 그 전개 있을 텐데 아 그게 없구나. 태용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친구들 먼저 하고 계세요.
네, 용진이랑 태연이 이거 띄게요. 네,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여기 거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덥지. 여기다 태연이도 선생님, 이거 당시에 있잖아요. 75도 정도 있잖아요. 네. 그 두번까지 받지 안 돼. 이거 안 될 건가? 선생님, 그러면 75도만 나르면 그러면 페널티 다 쓰는 거예요? 네. 봐봐, 너 봐줬다. 한번 봐줬잖아. 아까 한번 보고 지금 한번 봐줬잖아.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알겠어. 자, 빨리 해보세요. 또, 네. 저번에 뭐 저번에 다녀준 거 이거 어떻게 봤지? 예, 저랑 끝나기 전에 그 단어 점수 따로 그 설정을 걸게요. 저번에 우리 설정 안 했어요. 1년밖에 안 해서. 자,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17번 해보시고요. 프린트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도. 3개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긴 다 같이 할 거니까 대답 잘 해보세요. 품번 쓰는 건 한 명씩. 운전번호는 한 명이 몰빵을 할 거니까. 네, 주호부터 이미 품사가 뭘까요? 전지사요. 전지사요? 지사는 뭐야? 자, 마이는 뭐니, 용진아? 네. 네. 마이요? 네. 마이는 뭐예요? 무슨 격? 볼게요. 그 다음 뉴는 뭘까요? 이번엔 태원이요. 뉴. 뉴가 뭘까요? 그러면 태연이가 해보세요. 태연이 뉴가 뭘까요? 형용사. 스쿨은 이번엔 석준이. 명사. 그 다음 아이는 무슨 명사예요? 스쿨. 대명사. 대명사. 익스펙트는 대용이. 동사. 그 다음 to make를 to make를 하나로 처리해드릴게요. 서연아, 얘는 무슨 사이요? 네, 저는 이렇게 to 부정사라고 쓸게요. 자, A가 뭘까요? G요? 어떤 거? 반사. Last은 뭐예요? 요번엔 서연이 명사. 명사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 of는 뭘까요? 반사가 전치사. friends는 승철이. 명사. 전체 구문 분석은 네, 주어가 해보세요. 주어가 뭘까요? 아, in my new school이 뭐예요? 네, 여기 한 단원이 거든요. 주어. 예? 뭐? 여기 명사 없는 거 같은데 주어가 어디 있어? 오, 아니. 뭐? 아예 막 찍은. 또 막 찍는다 찍어. 아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누구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누구였니? ADM. ADM 누가 ADM 이겨줬어요? 승철이 잘하셨고요. 왜 ADM일까요? 이번엔 태연이. 잘하셨어. 얘네는 ADM. 마이가 네? 소유격이에요. 어떤 거요? 마이요. 네, 마이가 소유격이지. 나 A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박지혜는 왜 A라 쓰여 있어요? 그것도 왜냐면 A가 뭐냐면 그 소유격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마이. 방은 방인데 누구 방이니? 나의 방. 그럼 방의 상태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형 용도의 방 없어? 거실에 두세요? 네? 거실에 두는 거 돼요 혹시? 네. 그거 아니지? 아니 웃고 있어가지고. 아. 네. 혹시 자기 방 없으신 분 있어요 여기서? 형제가 완전 없을 수도 있지. 용준아 없어? 아니 용준아 없어. 네? 아니 아니 형제 말고 방이요. 아, 네. 저 있어. 방 있어요. 네. 없어. 어? 아, 여기 내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가 어디 없어? 집에 없어요. 컴퓨터 집에 없어요? 사연이 컴퓨터 없어요 혹시? 있어요. 네. 노트북 얘기하는 거겠지.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네, 제 컴퓨터가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낚는 재미로 나와 진짜. 자 아이가 뭘, 자 그럼 더 계속 해보세요. 주로 아이 어머니 주로 그 다음 동사 찾아보세요. Expect to make a lot of friends 가 뭐예요? She야 맞죠? She? 그럼 내가 지금 친구를 만드는 형태였어? 똑같아? 아니잖아. 걱정을 해야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나의 새로운 학기에서는 나는 기대합니다. 뭐 하는 것을요? 만드는 것을. 많은 친구들 많이 만드는 것을. 근데 이제 너네 2주차인데 친구 많이 만들었니 용준아? 없어요? 석준이는? 친구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네. 별로. 태용이는? 뭐라고요? 많이 사귀셨어요. 네. 많이 사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거의 조용조용 다녀가지고 저의 존재를 몰랐어요, 승우야. 네. 저런 애가 있었나? 근데 승우는 유명할 것 같아,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쪽으로 가보시면 몇 번으로 갈 거냐면, 네, 172번 해보세요. 172번. 그런데 오늘은 체크아웃까지 숙제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체크아웃까지 숙제 배우셔야 돼요. 네, 172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건 제가 따로 봐드릴 테니까 요거 말고도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해보세요. 예, 태연이부터. 책은 어디니 근데? 왜 없다고, 왜 이러고 멈췄어, 저번에. 아니, 집에 혼자 왔어요. 그쵸, 그런 일도 많다고. 어쨌든 이용행자들이 이제 주인인데. 그렇게 하면 돼. 동명사로 하면 돼, 이제. 아, 그러네. 또 뭐라고 했니? anything이니까 뭐예요? 예? 명사네, 명사. 그 다음, 태연이. 진짜 많이 잃었어. 수요일까지 그거 영상 꼭 보고 오세요. 따로 봐드릴 테니까 그때. 그런데, 근데 얘는요, 그냥, 동사 처리해주면 돼요. 아, 얘는 나시지. 그럼 뭐예요? 얘의 형태를 꾸면 되니까, A, D, 그거 말고는 숙제해야 하는 거 같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하면 되고. 예, 그다음 이번에 주어 모르는 거 없어요? 응. 아직 전치사 아닌데. 그다음 용준이 그 시작을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다음 석준이 네 모르는 거는 딱히 없으시고 지인은 모르는 거 있으실까요? 어떤가요? 라인이요? 자, 라인 다운은 누워 있다요. 잠깐만 볼까요? 네, 그다음 서윤이는 낫은 품사인데. 낫은요? 부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본덕이 괜찮니? 다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그 다음 거 어디 갔어요? 그거 조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승철이는 모르는 거 여기서 없나요? 네. 그 다음 서현이 모르는 거 있으실까요? anything은 명사야.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의 품사를 너희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무슨 뜻이요? 해 명사. 인조이는 예? 동사. 낫은 뭘까요? 낫? 동사. 동사 AD. 자, 주인은 뭘 것 같아, 승우야? 동사. 동사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네? 동사. 예? 부사. 부사? 막 찍고 있네? 뭘까요? 승철아. 주인이 뭘까요? 동? 명사가 얘가 지금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너희가 이걸 보셨을 때 어떤 명사인지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서현이 anything이 뭘까요? anything. 네. 찍어.
A 아닌 것 같아요. Anything 뭘까요? 태용아. 명사요. And는 서현이. 접속사. 그 다음 요거는 용준이요. Just. 단지. 그. 저. 아닙니다. 뭘까요? 태용아. 단지사. 예? 막 찍고 있네. 부사지. 라잉이 뭘까요? 이번엔 지이요. 얘는 동 명사. 다음은 이번엔 예 석준이요. 전 시사 아니고 여긴 부사입니다. 왠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이 뭘까요? 태어나 인 전치사. 마이는 뭐예요? 요거는 검석이. 어? 나 의로를 썼다니까 뭘까요? 소 소유격. 프리는 뭘까요? 요거는 서윤이. 네. 예? 아닌데? 얘는 자유의라는 뭐예요? 형용사. 그 다음 타임은 뭐예요? 승우. 명사. 자 요번에 부문석을 누가 해보시냐면 예 석준이가 해보세요. 아이가 무슨 자리일까요? 인조이는 명사. 그 다음 not doing anything이 뭐예요? 목적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목적어고요. 여기가 접속사죠. 그러면 just는 AD니까 뭘까요? 석준아. ABM. 그럼 lying down in my free time이 뭐예요? 요것도 뭐예요? 목적, 근데 두 번째고요. In my free time에 뭘 것 같아요, 서현아? In my free time. 네. ABM. 왜 ABM일까요, 서현이? 네, 이런 시간이고요.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즐겨요? 안 즐겨요? 즐기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을? Doing any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즐기지 않아. 아, 즐겨요. 아 즐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즐기고요. Just lying down. 누워있어요. 언제요? 자유시간. 너희는 시간 많을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연구? 게임하신다고요? 게임 안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서현이 발로란트 전할 것 같아요. 저요? 왜?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뭔가 약간 티가 높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이거 못해요? 너무 못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 미안 얘가 명사니까 end로 목적어 두 개로 이어진다는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왜 부사냐면 원래는 얘도 동사에서 왔잖아요. 동사를 꾸며주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턴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178번 해보세요. 178번 나머지 10분만. 그럼 어떤 게임 하시는데요 소연이? 저요? 롤스타즈. 그거 약간 재밌는 게임. 재밌어요. 난 재밌어요. 근데 너희 아직 재민이 탈 줄 못했잖아. 솔직히 재민이 레벨 2야. 그렇지. 어, 빨리 나와. 어, 있으면 너도 재민이랑 같이 가고 싶어?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리워요 벌써 초등 때가? 왜? 이사 가서 쓸모 없어. 어, 원래 어디 이사 하셨는데요? 너무 아파. 예, 가깝네. 근데 너희는 멀 수 있죠. 아파. 조야 다 했어요. 멀뚱멀뚱 나를 보고 있어요. 자 빨리 하세요. 안 그럼 몰빵으로 제가 다 하기 시킵니다. 용준이 빨리 해보세요. 몇 번인데 178번 빨리 해봐. 아 하지 말고 그냥 대답 정말 잘해. 대답이랑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내가. 내가 행동인지 아 느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깔끔하게 왔을 때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몰랐으니까.
알았어요. 예. 페이스는 좁다예요, 좁다. 네. 그 다음. 체이스가 뭐예요? 네? 체이스. 그랜드 체이스. 아. 게임 있잖아, 그 총, 총사격 게임. 알아요? 네. 해봤어요. 어때? 재미없어요. 아,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나한테. 아니, 그래서 체이스가 뭐예요? 네? 좁다. 아, 좁다. 네. 그다음 왜 공부하고 있어? 이거 많이 공부하니까 좀 나오겠죠. 집에서 뭘 뽑았어? 전화를 집에 좀 하셔야지 아저씨야. 집들도 집에서 10분도 못했어. 주말에 하셔야죠. 왜 언제 하려고 해? 주말에 토요일에 하나도 집에서. 어디? 수학이야. 일요일 있잖아. 일요일.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한 10분만 뽑아도 되는데. 10분만 못 외우고. 응? 10분만 못 외우고. 어? 다 못 외웠잖아. 맨날 보라고. 10분. 네. 그 다음, 승찬이 모르는 거 있니? 네, 그 다음, 방석이요. 네, 다 하셨어요? 아, 예, 이거 쓰면 되고. 예, 소연이. 모르는 거. 없어요? 너무 잘 썼어요. 네, 다 가졌어요. 왜 그래? 아니야. 되게 기뻐하잖아. 나도 그럴 수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역 하나 보낼까? 아, 맞네. 들켰어. 대답 못하는 거면 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 지희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 사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네. 학원이 많아요? 다른 학원?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명씩 안 물어보고 시간 관계상 다 같이 대답해보세요. 어의 품사로 볼까요? 관사요. 커피는? 영사. 영사. 그 다음 스타일지는? 동사. 투는? 투 체이즈는 뭐야? 두 부정사. 두 부정사. 그 다음 미는 뭐야? 대명사. 이는 뭐야? 전치사. 저는 뭐예요? 관사. 파티는? 양사. 자, 국문서 같이 해볼게요. 주어 너희가 찾아보세요. 어디가 좋아요? 커피. 커피, 공간. 그 다음,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는 케이스. 자, 원래 니까지가 목적이 나오시겠죠? 네, 그럼 너네가 나중에 질문이 나올 법한데 질문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인더 파티는 그럼 뭘까요? ADM. 왜 ADM일까요? 장소 오클. 좋나요? 요거는 몇 번 하실 거냐면, 아, 해석을 안 해줬네. 자, 퍼피는 뭐냐면 강아지 말고 새끼 강아지입니다. 네, 새끼 강아지요. 새끼 강아지는 네, started,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chase,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요? 공원에서. 다시요. 새끼 강아지는 나를 공원에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 183번 이랑 세부장에서 183, 189, 194 할게요. 네, 183번이요. 183이요? 네. 요거 하는데 어차피 찾는 거니까 2분이면 충분해요. 네. 183번? 네. 무슨 생각해? 네, 그렇지. 나한테 궁금할 건 없어요. 네. 오늘 가서 무슨 영법 배워요? 자유수영이요? 네. 자유수영이요? 네. 선수요? 그러면? 어디 갈 차요? 뭐야, 그럼 쉽네. 아니, 오리발차면 진짜 잘 나가. 네. 쉬운 건 아니고 약간 잘 나가요. 약간 그런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일반 자전거 타다가 전기 자전거 타는 느낌. 제가 요즘에 일렉트릭 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많이 안 밟아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느낌. 수영 괜찮니? 왜 멍 앞에서 하고 있어? 아니, 어디 아파요?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얼마 안 돼요. 얘는 또 왜 이래? 나 뜯겼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자, I가 무슨 자리일까요? I가 무슨 동사예요? 대명사 remember는 동사 sending이 뭘까요? 무슨 명사예요? 동명사. 저는 뭐예요? 관사. 이메일은요? 네? 명사. 아, 나오는 줄. 수가 뭘까요? 전치사. 힘은요? 대명사 yesterday는 A. 꿈분석 해볼게요. 주어가 누굴까요? 아. 이. 공사는? Remember. Sending은요? Sending the email. 수신까지요. 목적. 어. 아, 여기까지. 투힘은 뭐예요? A. B. M. 자, 그 다음 yesterday는 뭐예요? A, B, M.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yesterday가 ATM일까요? 태어나? 시간이어서. 해석하면 나는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건 중요하죠, 해석하는 게. 동명사는 과거였어요, 미래였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기억합니다. 뭐 했다는 것을? 보낸 것을. 이메일, 그에게 언제 보냈던 걸 기억해요? 어제. 어제. 딱 하나만 하고, 원래 두 개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음사. 보호자리 나눌 거고 똑같아서. 근데 이거는 제가 내볼게요. 같이 어차피 다 있어가지고 몇 번은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어, 이거 바로 이게 보세요. 더의 품사가 뭘까요? 관사 퀘스천은 명사. 이즈는요? 자, 여기 동사요. 워즈는요? 의 동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 두가 뭘까요? 아, 음사 플러스 수 부정선언 되겠지. 위드는 뭘까요? 전치사. 아워는 뭐예요? 소, 격, 원인은 명사. 수어 너희가 찾아오세요, 빨리. 네, 그 다음 이즈는요? 동사. 워투드가 뭘까요? 비동사 뒤니까 누굴까요? 목적어? 고어. 얘는 A, M. 해석을 해드리면 The question. 그 질문은 뭐예요? What to do with our money? 우리의 뭐냐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할지가 그 질문이 어떻게가 아니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잘 해보시고 오늘 데일리는 수요일과 똑같은 거라서 잘 공부하시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